체크인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2층에서 올라와서 체크인을 하려고. 아, 그건 몰랐는데. 그럴까? 이쁘다. 이런 거 집에다 두고 싶다. 내가 내가 너를 한번 이렇게 찍어줄까? 뭐야? 뭔가 이쁘다. 사진은 아니지만 그래도 영상이니까. 옆광 아니에요? 옆광은 아닌 것 같아. 아, 여기가 예쁘구나. 여기 예쁘다. 제가 남자친구인가요? 왜 이러고 있는지. 아, 싫어. 난 이따가. 아, 난 먹는 거. 어, 네, 너 찍어준다고 여기 내 얼굴 이만큼 나왔어. 그냥 안 찍었으면 좋겠다. 아, 너무 편하다. 비행기에서도 그렇고, 호텔도 그렇고. 너무 좋아하는데. 진짜. 너무 기억에 남을 만한 여행인 것 같아. 일단은 체크인 하고 나서 방에서 다시. 할까? 그러면은 우리가 몇 호지? 지금 2612호. 2612호. 사진 두 개. 2612호. 와, 근데 너무 예쁘다. 여기 진짜 너무 깔끔하다. 진짜 깔끔하다. 엄청 친절하시게 알려주셨어. 이제 방으로 들어가 보자. 얼른 하고 기대는 내가 열어볼게. 그래 보지. 그래 보지. 찍었어요? 네. 위인. 미안. 다시. 다시 할 수 있다. 혹시 미세요인가? 아, 미세요. 오, 진짜 너무 예뻐. 이게 뭐야? 진짜 너무 예뻐. 이거 뭐야? 풍선봐. 와, 아니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예뻐. 풍선봐. 이거 파티야. 와, 이거 봐. 이거 욕실이다, 욕실. 보여줘. 와, 대박. 오? 언니, 아, 이거 문 열리는 거. 어, 다시. 내 문 열리는 거. 어. 내가 문을 열게. 오케이. 저 이거 보여요. 이게 뭐냐면요. 와, 욕실이에요. 진짜 대박. 대박, 여기. 와, 너무 예쁘다. 아, 너무 예쁘다. 와, 진짜 깔끔해. 너무 좋다. 와. 뷰를 한번 봐볼까? 금방 갈게.
와, 와 진짜 너무 좋다 여기는. 촬영을 했었거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와. 호텔이 너무. 와, 진짜 좋다. 밀사바. 아니, 너무 와.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다. 언니, 여기 마카롱이야? 너무 예뻐. 이거 뭐야? 이거 진짜 마카롱이야? 응, 여기 풍선도 해놨어. 편지 써주셨어. 오 마이 갓. 진짜 편지 써주셨어. 어 근데 내 이름은 없네. 마음 아프네. Thank you for choosing to stay at Hotel Icon. We hope to make your stay a pampering and memorable experience. Please to let us know if there is anything else we can do to enhance your story with us. 그리고 봐봐. 너무 감동이다. Welcome to Hotel Icon. 이거 다 진짜인가? 먹는 거. 아 먹는... 진짜? 와 너무 예쁘다 여기 진짜.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언니 이거 봐봐. 어? 얼음. 우와. 여기 아. 여기 이게 커피가 다 이렇게 있거든요. 저 네스프레소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내려 먹는 것도 그렇고 여기 봐봐 그래. 미니바. 미니바가 다 무료예요. 초콜릿. 아. 와 너무 좋아. 어떡해? 이게 저희는 무료죠? 원래 무료예요. 아이콘 호텔은. 오 대박. 원래 아이콘 호텔은 무료예요. 와 대박. 너무 좋네. 여기 이런 필기도까지 다 있다. 아 맞아 여기 편리하다. 그때 그거 얘기했잖아요. 와 이거 과메사야. 이거 보세요. 이런 충전 시스템. 이거 보세요. 진짜 짱 좋다. 이거 열어줘 이렇게. 이렇게. 쫙 이렇게. 이게 연결. 하나 둘 셋. 짠. 짠. 와 진짜 너무 깔끔하다. 밑에 과자도 있고. 트윈 베드. 어 진짜 진짜 나 너무 행복해. 진짜 행복해. 여기 그리고 그것도 입대는데. 어 좀 와봐. 나는 욕실이 너무 마음에 들어. 여기 좀 봐줄 수 있어요? 네 하나. 아 옷장 안에서 우산을 봤거든요. 어? 우산. 가운. 이거 뭐야? 어? 그건 다리미도 있다. 베개 어디 다리미다? 저기 있다. 너무 좋아. 스팀 다리미다. 아 다리미 팔로 있네. 와 너무 좋다. 진짜 최고. 진짜. 진짜 대박. 너무 좋다. 그러면 아, 이제 우리 또 나가봐야 되니까. 아, 맞아요. 우리 준비하고 그러면은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 아 너무 예쁘다. 안녕. 오늘 모든 일정을 다 끝냈어요. 끝내고 제가 쌩얼이라 지금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 원래 저는 마스크를 끼고 자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되게 희원 언니 인사. 언니도 방금 샤워하고 나와가지고. 네 저도 지금 생얼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되게 여러 가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뭐지? 아 근데 저는 처음 홍콩 온 거를 치고는 너무 재밌었어요. 아, 예, 진짜 살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좋구나. 날씨만 좀 더 이제 덥지만 않다면? 아, 더위만 진짜 조심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맞아. 우리 이제 자자. 그래야겠다. 우리 3시인데 내일 6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여러분 인사해주세요. 안녕. 내일 좀 이따 만나요. 저희가 아침에 조식을 먹을 수 있을진 없을진 모르겠지만 맞아요. 네, 저는 솔직히 조금 포기하는 편인데 일단 효원 언니 인사. 인사 안녕. 잘 자요. 여러분 저도 첫날 안녕. 내일은 좀 더 멀쩡한 얼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여기서 저녁 8시에 여기 앉으면 밖에 레이저쇼 하는 거 볼 수 있대요. 여기요? 네 여기요. 여기 밖에 한번 쭉 봐봐 이렇게. 너무 예쁘지 않아? 와 하늘도 너무 예뻐. 어 날씨 진짜 좋다. 조금 흐리긴 한데 시원해 우리한테. 그치? 진짜 좋다.
들어가 볼까? 헬스장도 있고. 아니, 여기 수영이 수영복만 있었으면 왔을 텐데. 쇼핑 이따 쇼핑하러 가서 진지하게 한번 살까 고민한다. 나 여기 들어가고 싶어 진짜로. 여기는 이용할 수 있는 라운지 카페 같은? 우와 우와. 아, 있어. 24시간 가능하대 헬스 운동? 우와 좋다. 내가 운동복만 있었다면 나 우리 한번 운동 한 바퀴 한 바퀴 돌아보자. 아, 한 바퀴. 오, 아, 다 있네. 있었네. 다 있어. 진짜? 다 있어. 세상에 선글라스 끼고 온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것 같아. 여기는 풀바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해요. 월드컵을. 어, 좋다. 여기 사람들 있나? 다 이렇게. 대한민국 있네. 어디? 멕시코랑 있었구나. 저기 게임기 있다. 어디? 나 어축구 축구. 아! 아, 포켓볼. 아, 여기 포켓볼이 있구나. 초등학교 때 캐나다에서 잠시 홈스테이 했을 때 이거 진짜 너무 재밌게 했었거든요. 이거. 어이! 아, 근데 저는 너무 불리하지 않나요? 지금 한 손으로 지금 이거 들고 너무 하지 않나요? 나도 지금 한 손으로 이게 내 차례. 아니, 잠깐. 아니 진짜 저 사람 미친 사람. 잠깐만 잠깐만. 아니 다행이다. 아니 지금이다. 먹고 가는 게 더 빠르지 않나라는. 먹고 사가고. 먹고 사가고. 오, 아, 신기하다. 좋네요, 좋네요. 야채, 야채. 그러니까 요리 이거 근데 진짜 먹어보다. 맞아. 숨바꼭질 놀이. 한 번만 더 하면 때리려고 그랬거든요. 다행이다. 찍었잖아. 응. 근데 느낌이 사진 찍으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 왜? 밖에 나와서 찍는데 사진으로 바뀌어져 있는 불안한 느낌이더라고. 몰라. 근데 이따가 다시 찍자. 여기 뭐지? 여기 뭐예요? 여기는 이제 디자이너 비비안 탐이 디자인한 저희 디자인 스위트거든요. 이제 방 안에 있는 아멘디티나 이런 것도 다 비비안 탐. 비비안 탐. 비비안 탐. 비비안 탐. 비비안 탐 씨가. 굉장히 이런 것도 되게 독특하다. 침실이 이렇게 가운데 있는 게 너무 색깔. 어, 색다르다. 색감 봐. 되게 약간 예쁘다. 전통적인 느낌이 많다. 이렇게 이런 이렇게 나는 문? 이라는 게 정해져 있다기보다 이렇게 열려 있는 공간이 너무 좋아. 아, 이, 그림 자체가. 이 친구구나. 이 마스코트 같은. 어머어머. 욕실이 너무 좋네요. 일로와, 효연씨. 네, 안내해주세요. 아, 여기는 우와. 저희 프라이빗한 욕실입니다. 우와, 프라이빗. 뷰가 너무너무 예뻐요. 진짜, 아니, 너무 예쁘다는데. 오, 여기 샤워하는. 진짜 예쁘다. 진짜 기분 좋겠다. 그니까, 막 밖을 이렇게 보면서. 심지어 금이야. 어. 어, 그럼 누가 예약해요? VVIP? VVIP만 들어올 수 있는 이런 프라이빗한 방을 저희가 들어왔네요. 사진 좀 많이 찍어놨어야 되는데. 찍어보자. 안녕. VVIP가 된 민현 씨. VVIP가 된 유진과 효환이. 실내에서 선글라스 낀 이유진 씨. 아,
개네. 아까 화장실 두 개 더. 이제 가보자.